제주도 왔어요? 나도 내일 해외 가는데 태국 가, 태국. 내일은 도착하면은 뭐 그냥 밥 정도 먹고 이제 쉬는 건데 그 다음 날부터 3일 연장으로 골프 쳐야 돼서 어차피 골프장 갔다 오는 거야. 근데 이게 태국 그 33도의 그 더위 속에서 괜찮을까? 나는 한국에서 여름에 골프 잘 안 치려고 그래. 너무 더워서. 거의 이제 전지훈련급이라서 버틸 수 있을지가 솔직히 좀 고민이네. 배고프다. 저녁을 못 먹었다. 아, 나 맞다. 형님들한테 술 게임 알아간다고 그랬는데. 요즘 유행하는 술 게임이 뭐가 있나요? 인싸분들 나와주세요. 바니바니? 바니바니 언제적 바니바니야. 자랑할 수 있는 거 좀 빨리 풀어놔봐요. 야, 디스코드, 닌자대도. 그러니까 술 게임을 아는 사람만. 모션이 뭐야? 모션? 이중 모션이 도대체 뭐지? 샹쿠스. 네. 그래, 이중 모션이 도대체 무슨 게임이지? 이중 모션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I am ground 있잖아요.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한 다음에 각자 모션을 하나씩 정해요. 그 모션을 하면서 멘트를 해요. 뭐 커브기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아싸 너 하면서 두 명을 가리켜요. 그럼 그 두 명이 각자 자기 모션을 한 다음에 자기가 지목하고 싶은 사람의 모션을 또 해요. 재밌겠다. 이게 말로 들으면 좀 헷갈리는데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벌써 재밌어지는 걸? 훌륭하다. 이거 머리 엄청 써야 돼가지고. 그렇구나. 형님들이 좋아하실 모습에 내가 다 흐뭇하구나. 그런 네. 거 맞나요? 딴 건 없니? 다른 거요? 좀 시프한 거. 4, 50대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먹이는 거 있습니다. 먹이는 거 뭐야? 어떻게 먹이는 거? 아, 동무 하면은 그 받은 사람이 마시라우 하면은 그 지목 받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 북한을 추종하니 넌? 아니요. 형님들 나이 많으셔서 그런 거 민감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은 만두? 만두? 만두 그건 뭐야? 그건 좀 뭔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시작하는 사람이 3번이에요. 2번 하면은 2번이 해야 되는데 양옆으로 1, 2, 3, 4, 5번이니까 그 숫자를 잘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1번이 션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게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 놀면 재밌어? 어디에 웃음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거? 요즘 MZ 세대들은 그 정도로 재밌는 거야? 어? 자. 줄 썩부 더 게임 뭐? 더 게임 오버댄스 잔치기 찬찬찬 베스킨 라빈 31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빰빰빰빰빰빰 표창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게임? 표창 게임이요. 표창 게임 재밌겠다. 뭐야, 닌자랑 관련 있는 거니?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표창을 날려요. 아, 그냥 퓨퓨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맞는 사람이 으악 하면서 액션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웃음을 참아야 돼요. 계속 서로 표창을 날리면서. 아, 웃음 찾기 게임이구나. 웃기게. 네. 아, 이건 좀 괜찮다. 심플하면서도 웃기게 죽으면 또 웃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엄청 웃겨요, 이거. 술 먹고 하면 진짜 웃겨. 재밌겠다, 이건. 괜찮다. 네. 채택됐어. 훌륭하구나, 이거. 아, 드디어 하나 건졌다. 그래. 이거 괜찮은데? 다들 고마워.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알아간 것 같아. 훌륭하구나. 뭔가 고시 공부할 때보다 더 어려운데? 술 게임 했는데 나 그거 혼났어. 표창 게임 했다가 내가 진짜 형님들 제가 또 MZ 세대들이 하는 게임 알아갖고 왔습니다. 표창 게임입니다. 표창 게임 표창 게임 아무도 안 웃어. 두 바퀴 돌았는데 아무도 안 웃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표창 게임 거 아무도 안 웃는 거야. 그래서 형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엄청 웃겨요 이거. 술 먹고 하면 진짜 웃겨요. 네, 그럼...